세운에 있어서의 독과정 금지법은 주 대상이 동맹입니다. 컨퍼런스라고 지금은 얼라이언스죠. 1916년에 미국 해운법이 나오는데요. 그 해운법에서는 주로 이제 유럽 선사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그 컨퍼런스 동맹에 대해서 소위 독과정 금지법에 면제를 해줍니다. 안티트러스가. 그 당시에는요, 미국이 1900년대에는 해운업이 별 볼일이 없었어요. 미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폐공국가가 되는 것이지 1900년대만 하더라도 그저 부자 나라일 뿐이지 외부에 대해서 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장악하고 있는 해운력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맹은 인정해주고 그 동맹에 대해서 독과점 금지법에 면제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미국의 패권국가가 되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입김이 세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1984년에 미 신해운법이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동맹을 제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되니까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은 과거의 동맹은 폐쇄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나 동맹에 못 들어왔어요. 동맹이 심사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동맹에서 나갈 때는 엄청난 패널티가 있습니다. 다리라도 하나 부딪혀서 내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건 안 된다. 모든 동맹은 오픈 컨퍼런스. 누구든지 들어오게 되면 조금 들어올 수 있고 나가게 되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오픈 컨퍼런스로 만들고 또 각 선사들이 독자적으로 마케팅 액션을 할 수 있는 인디펜던트 마케팅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운임률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나는 이번에 전자 제품에 대해서 이 컨퍼런스 운임에서 나는 15% 다운해서 우리 화주한테 줄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동맹이 와야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이 얼라이언스라는 것은 옛날 동맹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겁니다. 그 큰 흐름으로 봐가지고 미국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미중유의 컨테이너 운임이 최고도로 상승한 것은 그 안에는 이 얼라이언스 동맹이라는 인위적인 기구가 어떤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공급 사이드에 어떤 그 영향을 미쳐서 공급이 그만큼 위축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소위 동맹에 대해서 현재 남아있는 소위 조금이라도 있는 시장 장악력을 대순대로 없애고 아주 자유스럽게 화주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시장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독과점 금지법에 대해서 이제까지 면제했던 것은 뭐 당연히 없어질 것 같고요. 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얼라이언스에 남아있는 그 선사들이 얼라이언스를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정말 현명한 머리를 써서 어떤 무슨 교묘한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번에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SM삼성, 우리나라 삼성, SM삼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디모니티 디펜션에 이의제기를 FMC에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디모니티 디펜션을 부당하게 많이 부담했다. 그래서 이제 제소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보니까는 작년 10월에 이스라엘의 짐라인, 세계 10위입니다. 짐라인이 제소가 됐는데, 이 짐라인이 장사가 잘 됐거든요. 원래 짐라인이 이제 용선이 94.6%로 자기 배웠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굉장히 파산 위기까지 갔던 선사인데, 팬데믹 때문에 살아난 기업이죠. 근데 이제 이 짐라인이 디머리지 7,000건, 디머리지 2,000건, 디텐션 7,000건을 마구잡이로 부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소송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전 교수님 말씀한 대로, 레이건 대통령, 그러니까 1980년 전후해가지고 미국에서 4대국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해운, 철도, 도로, 항공, 그 4대 법이가 바뀝니다. 그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한 게 뭐냐면, 과거에 미국에서는 스테이트, 인터스테이트, 주간 운송도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운송이는 이 주에서만 해야 되고, 또 운임도 얼마만 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다 허물어버리고, 화주하고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 이제 MVCC라는 게 나온 이유도 바로 이제 타리프를 공시하고 뭐 본드를 벌고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가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게 결국은 미국에서는 이제 독급법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주고 왔습니다. 이제 이유하고 아직까지는 주고 왔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디머니티 디텐션으로 인해가지고 화질이 붙은 것 같다. 두 번째는 수출을 하려면 엔트 컨테이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엔트 컨테이너 수급이 뭔가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엔트 컨테이너를 제때에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게 뭐 엔트 컨테이너가 없다 이래버리면 이제 주품지사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상태가 그 팬데믹 기간 내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이제 FMC를 통해가지고 엔트 컨테이너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하게 만들고, 결국은 미국이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예전에 미국이 C랜드라든지 APL이라는 세계적인 선사가 있었어요. 있었지만 이제 뭐 장사가 안 됐는지 다 빼버리고 이제 다른 문제 선서를 갖추면, 이제는 미국은 순수하게 화주국이기 때문에 어차피 짐을 갖고 있는 가장 큰 나라이고 선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독금법을 좀 더 강화시켜서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잡고, 또 미국의 많은 화주들, 뭐 월마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홈디포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화주들이 뭐 이런 수입이든 수출이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속도해 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우수라 202라는 법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최근에 하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경제법이 위배되면 이런 걸 제재하겠다는 이런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분은 뭐 이것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우리나라 나라는 어차피 화주 중심의 나라고, 요 법, 이 규제가 나온 거 역시도 자기들의 화주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정책에서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사 입장에서 당연히 네가티브 아니냐 맞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발의된 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의 인바운드 쪽의 문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 쪽에서 선사가 엔트 컨테이너를 안 주고 선복 자체를 안 주면서 엔트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수출에 재활용을 하는 것 때문에 수출의 제작을 받으면 이제 문제가 됐던 케이스였고, 방향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운임에 대한 거에 대한 동맹 문제 잡는 거 계속적으로 규제하는 거는 예전과 동일하다. 근데 추가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 중인데, 하나가 이제 공동 운항에 대한 것도 규제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임의적인 선복의 추적이라는 것도 규제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저게 어떤 규제로 해가지고 나올지는 선사로서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공동 운항에 대한 규제가 세장이 된다면 온라인 자체를 해체를 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독자 노선 운영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형태로 나타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이 그것만 해도 버틸 수가 있다면 마지막에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운임이 막 떨어지면 저희가 블랙 세이징을 한 거나 윈터 프로그램 돌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의적인 선복 감축을 통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운임의 회복 자체를 선사들이 많이 노려왔는데, 그거에 대한 거 역시도 규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선사분들이 대외적으로 인터뷰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복 조정을 통해서 운임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인터뷰를 하시거나, 그게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해가지고 운임 이상이라는 걸 할 때 그걸 아이디어로 하시는데, 사실 이거 미국 경제법 승인받는 데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예. 우리나라 선사들이 다 당할 수 있는. 네, 다 당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동남아 선사들이 지금 당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되어 있죠. 저희는 그거는 거는 것처럼 미국은 더 크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을 굉장히 대놓고서 지금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선사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선사들한테 이득을 가장 클 것 같고, 이거 자체가 어떤 영향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운임을 하락시킬 수 있는 쪽의 영향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다. 동맹이 해체돼가지고 단독 운항을 하게 되면 2만 4천을 한 주간에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화물을 직파를 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직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운임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향후에 이게 네가티브로 흐른다면 선사의 어려움, 화물 직파의 어려움이 돼가지고 운임에 하라, 결국은 이제 해운 기업들의 경영수지 악화 이런 것 쪽까지도 흐를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주의 깊게 해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전략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게 미국 항로에 사실은 국한된 거잖아요. 미국의 제3국, 제3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전기선 항로이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아까 정 교수님이나 구 교수님이나 남 대표님이 전기선 항로니까 지금은 이제 블랭크 세일링이라든지 항차 조정이라든지 하지만 이거가 걸고 넘어지면 미국은 이제 화주국이니까 야, 너희 무조건 이거 원래 여태까지 위클리 서비스로 한 거니까 위클리 서비스로 신고하고 뭐든지 위클리로 특별한 정보가 지금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에는 위클리 서비스로 계속 이걸 해야 된다는 강제성을 띄게 되면 지금 남 대표님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사실은 올 수는 있죠. 배를 줄이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선복이 아니라 그래 선복이라고 했잖아. 배를 줄이지 않는 이상 숫자를 줄이게 하는 그 형태로 갈 수밖에 없죠.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선사들이 그 운임이 떨어지는 그 SCR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저속운하 슬로스팀이 그다음에 아이들링 개선, 그다음에 블랭크 세일링 임시결합, 그다음에 서비스 컵 서비스 조정 이것이 선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라이너 국제적으로 전기선이라는 정의는 결국은 이 일정하게 일정한 구간을 정해진 항로와 정해진 항구를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기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귤러리하게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화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어떤 운임 떨어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 FMC에서 보면 이거는 뭔가 전기선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전기선이 전기선의 부전기선화 딱 되는 꼴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모든 선사가 이번에 GRI를 전부 다 시행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GRI가 많이 선사들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료할 수 있는 바프라든지 많이 그게 행복적으로 많이 해봤어요. 사실상.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미국에서 들여다 볼 겁니다. 왜? 공교롭게 너네들 다 비슷하게 왜 GRI를 이렇게 하고 또 뭐든지 GRI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왜 이 시점에서 전부 다 공교롭게 GRI를 하며 엔트 컨테이너를 공교롭게 왜 투명하지 않게 운영을 하느냐 엔트 컨테이너 포지션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미국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전기선이면 전기선답게 운항을 하고 화주들에 대한 서비스를 보편적인 서비스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선사들이 앞으로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